자, 이번 시간에 강조할 기술은요, 칼리브 케빈 튜토리에 최근에 나왔던 블리스타 컴팩트라는 기술입니다. 유키 스펜서가 직접 기술 시연을 했던 그런 기술이고요. 자, 한번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좌라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동작 있잖아요. 자, 1.5를 했다가 이렇게 들어간 동작인데 이걸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시고, 자, 오른손 엄지를 넣으셔서 벌리신 다음에 맨 앞줄 있죠? 맨 앞줄에다가 요요를 띄워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엄지가 이줄 밑으로 간 상태에서 이줄 사이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의 이 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 요줄 있죠? 이 줄을 앞으로 빼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왼손 중지로 이 줄을 잡으셔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오른손의 요줄을 날려주시면 고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 고리에다가 오른손을,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요요를 띄워서 이 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엄지를 빼주셨어요, 방금. 엄지를 빼준 다음에, 왼손 검지로, 자, 이 동작을 하신 다음에, 요요를 띄워서 왼손 검지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자, 리스트 마운트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동작 앞줄 왼손 엄지 줄 빼주시고 돌려주시고 손목 요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네, 이 동작 자, 리스트 마운트 만들기. 자, 그다음 여기서는요 가운데 줄을 왼손 검지로 잡으셔가지고 요요를 왼쪽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두 줄을 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이 줄을 요요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맨 앞줄만 빼주시면 요 동작이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넣고 손목 넣고 네, 이 상태에서 맨 앞줄 빼주시고, 자, 건 상태에서 맨 앞줄을 빼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에서 다시, 리스트 마운트를 풀듯이 이렇게 가면은 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맨 앞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 쪽으로 요요를 넘겨주세요. 그럼 이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신 다음에, 요요를 띄워서 검지 쪽으로 잡아서 한 바퀴 돌려서 이 줄로 걸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걸쳐준 줄 사이로, 자, 왜 오른손 손목이 있는 줄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당겨주시면, 자, 당겨주시다가 엄지죠. 왼손 엄지를 빼주시면, 자,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자, 매듭이 생긴 상태에서 오른손 요요를 한번 돌려서 잡은 다음에 이 매듭을 쭉 당겨주면, 브리스타 컴팩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브리스타 컴팩트 기술 강좌였습니다.